어떤 물건이든 구매를 하시려면 부가세가 있잖아요. 제가 8%만 해가지고 받을게요. 부가세가 있어요, 차사람. 아, 그럼요. 어떤 물건이든 부가세가 있잖아요. 열로. 열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로 커믹스. 열라라라라. 오늘은 제가 아는 동생 중에 부천에서 중고차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충우한테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차를 바꾸겠다. 대신 너가 좀 같이 가서 좀 꼼꼼하게 봐달라고 하고 갔는데 그쪽에서 약간 허위매물인 척 이렇게 했을 때 충우의 반응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허위매물 사기 몰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라라라라. 열로. 형, 드디어 사는 거야? 야, 바꿔야지. 뭘로? 나 알아본 거는 G80이랑 G80으로 약간 사고 싶은데. 제대로 됐어? 반았단 말이야. 우와, 씨. 제대로 바꾸네. 괜찮은 거 같아. 가격이랑 그래서 사면 오래 타야지. 얼만데? 제네시스 G80이 2560만원이네. 3만키로 탄 거. 20년형. 2500이면 싼 거 아니야? 너무 싼 거 같은데? 원래 좀 싸더라고. 그래? 그래서 전화해봤는데 이때. 그래서 오늘 가는 거잖아. 너 정비용 출신이니까 차를 네가 좀 꼼꼼하게 좀 봐봐. 나도 내 차 살 때 한두 달 타고 하자 다 있었어, 중고차. 아, 그래? 내가 나도 그 정도는 못 봐. 약간 강한 느낌 주위에서 트레이닝복으로 딱 입고 가야지. 강한 느낌을 내줘. 혹시 올백으로 봐. 올백으로 봐? 이게 센 거야. 가서 한번 봐봐야겠다. 오케이. 아, 드디어 바꾸는구나. 만족. 나도 만족이다. 열로.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예. 전화. 예. 맞아요. 제니스 오신다는 거. 안녕하세요. G80이랑 G80. 네네. 연락 드렸었는데 이 가격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럼요. 근데 가격이 좀 싸지 않아요? 2,000원 이제 또 연말이고 하니까 저희가 타격 할인을 드리는 거죠. 진짜. 이게 아무나 이렇게 안 드리는데 소개로 해가지고. 역시 나는 약간 G80. 붙였어? 바로 볼 수 있어요. 두 대 다 보시고 세단이냐 SUV냐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G80. 마음에 들면 산다고. 사이즈가 이만하네? 완벽이야, 깜짝. 한번 타보시죠. 네네. 우와. 실내 봐. 시동 한번 걸어봐도 돼요? 예. 좀 잘 어울리는데? 그지. 이야. 몇 만이에요, 이게? 84,000이네. 근데 이건 약간 패밀리카 느낌이네. 이건 좀 너무 큰 것 같긴 하다. 약간 그러긴 한데. G80 한번 보시죠. 예, SUV 보셨습니까? 네네. 이제 세단 한번 보시고 네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얀색이 이쁘다니까. 신기가 훨씬 나네. 양부지가 2차. 얘는 좀 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좀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타봐볼게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뒤에 깔끔하고 현대 지금 다 좋은데 아쉽게 약간 고출력이 약간 지금 힘들어할 거예요. 고출력이요? 약간 정비를 봐야 돼요. 약간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고RPM이나 이런 게 조금 고마력에서 조금 딸려요, 힘이. 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는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정비 봐드리고 추후하는 좀. 일단 가격이 좀 있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좀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랑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싼 거는 괜히 산 게 아니어서. 얘가 조금씩. 엔진도 이제 세게 타가지고 전체적으로 엔진도 보링 한번 하셔야 돼요. 보링이 그 센 AS 아니에요? 그 풀이? 그러면 문제가 일단 있지? 애매하네. 차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랑. 근데 엔진은 진짜 고생 한번 하면은. 나도 옛날에 고생 한번 해봐서. 수리가 조금 걸리시면은 이런 거 말고 아픈 거 아니고 깔끔하고 완벽한 거. 진짜 G80을 보긴 했는데 안 아픈 차는 좀 금액이 조금 올라가요. 그래요? 네. 많이 일단 한번 그럼 보고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봐봐? 네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같아. 너무 이쁜데. 많이 나와가지고 강도가 많아.
많아요. 어 진짜? 야 한번 타봐도 돼요? 오 발판이 내려왔어. 이 차는 견인력도 좋고 토크 빨리도 좋고 아주 완벽한 차죠. 앞서 거는 주행거리도 3만 킬로 수행밖에 안 돼요. 얘 11만. 오. 동시에 비해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얼마인데 아까 얼마라고? 4천? 승차가가 2억 5천. 근데 지금 판매가는 4,900원. 아니 아까 GV80도 네. 저는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거는 혹시 그런...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매물이 지금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왜냐면 오늘 따로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럼 한번 해요. 근데 너무 이쁘다. 이쁜데 감도가 너무 많이 됐어.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키로수 좀 그거라도 이거 얼마 안 된 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아쉽게 네. 아까 고객님이랑 또 다른 고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계약을 하신다고 하네요. GV80이요? 네. 아 지금 이 사이에 팔렸다고? 네, 계약 진행 중이에요. 아 아쉽다. 그러면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차가 딱 고객님이 차라는 건 하늘의 뜻이죠. 그러네 약간. 오 근데 느낌 있지 않아? 아 뭐 느낌은 있는데 딱 봐도 고객님 어? 차 같아요. 어울려요? 네 적합합니다. 뭘 또 어울린다니까 좋아해. 야. 바로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 GV80이 너무 아쉽긴 하다. 그러니까 형 원래 GV80 그거 좋은 거잖아. 어 근데 아, 그래도 차 이 네임 밸류가 있는데 네, 아니면 한번 바로... 여기 엔진 한번 봐도 돼? 어 예 엔진을? 보면 알아? 봐봐 일단 형 오일 세는 이렇게 봐야 돼. 아니 세는 게 없는데? 아 이거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괜찮은 거 같은데? 깔끔하네. 무사고죠? 얘는 단순 사고는 있습니다. 아, 네. 사고가 당연히 이게 감가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 사고는 다 있지 중고차가. 근데 이게 카바가 다 덮여질 수 없고. 예, 요즘 차는 이게 보기가 애매하네.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까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 볼 수 있죠. 아, 볼 수 있어요? 어, 이거 벨트 좀 벨트 약간 이렇게 되는데 좀 많이 단 거 아니에요? 아, 예, 많이 좀 달긴 달았는데 뭐 아직. 아, 키로수가 있으니까 이건 예.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이거 벨트는 아. 한번 싹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겉벨트는 금액적으로도 얼마 안 하고. 아, 그래요? 네. 연식. 키로수 대비에는 아주 무난하다고. 아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한번 봐야겠다. 뭐해? 나 벨트 여기 끝에 보면은 어. 물이 들어갔으면 여기 흙이나 이런 게 있대. 아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 보면 알아? 여기 없네. 아니 별 화재가 없는 것 같은데? 야 문 소리 나나? 소리 나나? 오 단차 와지까지 이런 거. 어 나는 마음에 들어. 형 좀 차를 좀 봐봐. 나 봤어. 아니 실내 깔끔하고. 정해서 벌써? 차를 좀 이따 살펴보라고. 아유 외관의 문제는 차를 살펴보라고. 차를 아 그죠. 광태 또 한번 한 거예요. 새 차만 싹 한 거. 발판이 간지나게 내려온다.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날도 날이고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 제가 이거 오늘 하시면요 100만 원 빼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이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파격적인 고객입니다 진짜. 네. 안에 뭐 안 되는 거 없어요? 뭐 부장이나 이런 거 뭐 망가지거나 이런 거. 예, 네, 그런 거 저희가 다 검색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상 없어요. 다 정상 제품 됩니다. 아니 딱 받으시고 즐겁고 풍성한 한강에 보내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그러면 4,850? 예. 네. 이씨 너무 싼 거 아니야? 마음 먹었을 때 사야 돼 이런 거. 그럼요. 이분에게 또 내일이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GV80 바로 네. 나갔잖아. 아, 그럼 이거 어떻게 계약을 올라가서 하면 돼요. 네, 올라가셔가지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저기서 할 때 이거 신났어 아주. 와 진짜 한 몇 년 탔냐 내가. 내가 그때 살 때 이랬다고. 일단은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옛날부터 나 등치가 좀 있으니까 큰 차 약간 그 로망이 있잖아. 그냥 어울리긴 해. 외관이 너무 이쁘잖아. 되게 튼튼해 보이고 탱크 같고 뭔가. 저런 건 사고 나도 안 주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아 새 차로 사고 싶은데 새 차 너무 비싸니까 열심히 해서 사야지. 제네시스에서 어떻게 샀다? 원래 여자니까. 이거는 보시면 뭐 같이 16년식에 네. 11만 키로예요. 아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고는 이렇게 있고. 아 사고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단순 그거죠? 얘 외판이죠 단순해요. 아 이쪽 한쪽 다 하네요. 네. 아 누가 긁고 갔나 보다. 네. 차를 그러면 총 차대금, 이전비, 매도비, 상용 보증보험료 다 줄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네. 이전비만 한 500만 원 들어가실 거고요. 최상급세? 네. 그 매도비는 상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45만 원 들어가시고요. 상용 보증보험료가 연식 키로수가 오래될수록 비싸다 65만 원. 그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50만 원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들어와서 나가기까지 뭐 주차비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해가지고 이거만 100만 원. 원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고차 살 때? 그럼요. 어떻게 표현하냐에 틀린 거지
꼭 다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은 5,560만원입니다. 그래서 싼 거죠? 아 그럼요. 뭐 들어갔다 그랬죠? 이게 지금 비용이 갑자기 너무 한 번에 들어가지고 이거 수수료예요? 예, 수수료는 딜러가 이제 수고비. 근데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팔고 저희가 수고비를 이만큼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는 거죠. 아, 정찰제처럼. 예, 예, 깔끔하게. 네, 그럼 캐피탈 알아봐 주시고. 네. 아니, 좀 잠깐만. 왜? 잠시만요. 아, 그 수입 뭐 보이신 거 아니죠? 네? 아, 어디 쇼마시는 게 이게 뭐예요? 오늘 생각해보셨어요? 네, 저는 뭐 일단 괜찮은 것 같아서 캐피탈 이제 승인하면 월 어느 정도씩 나올지 알려주시면 이자 포함해서요 102만원 나오시네요. 102만 6천원. 102만 6천원이요? 60개월 동안요? 네. 아까 원래가 얼마였죠? 5,560. 5,560인데 그러면 한 400만원 정도가 이자인데요? 네. 네, 그러면은 계약서 쓰면 되나요? 네, 그리고 저기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제 또 이렇게 사보겠어? 또 이렇게 사면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구나. 어떤 물건이든 구매를 하시려면 부가세가 있잖아요. 이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이 의무 발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거래 금액에 10%를 내셔야 돼요. 그대로 올려가지고 제가 8%만 해가지고 받을게요. 부가세가 있어요, 차잖아. 아, 그럼요. 어떤 물건이든 부가세가 있잖아요. 아니 뭐 저기 렌트나 뭐 네. 법인 이런 거 할 때 붙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이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 돼서 무조건 부가세 10%가 붙어있습니다. 형 나 차 살 때는 아예 그런 게 없었어. 아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저 지금 한 3년 되거든요. 아 그게 2년 됐어요. 아 2년 7월 그때 현금영수증 안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는 뭐 없었어요. 네. 아. 부가세까지 하면은 얼마예요? 6천이 좀 넘네요. 6,040? 6,040이요? 네. 4,850인데. 아니, 부대비용 들어가잖아요. 또 차 가격이 있다 보니까 적지 않아. 이런 게 생겼다. 그게 너무 커져. 그러게. 아니, 부가세 손님들이 약간 많이 혼돈이 오세요. 아, 부가세에서 당황을 많이 하시고 부대비용이 있다 보니까. 원래 맞는 거죠? 아니, 그럼요. 말로 없지. 아, 잠깐만. 그럼 약간 이게 지금 인지가 됐어. 이 주변의 금액들이 인지가 됐어? 응. 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예, 수준을 아까 좀 제가 차도 할인해드려. 부가세도 10%인데 2% 할인해드려. 아, 네. 많이 했잖아요. 네네. 계약 좀 사인 어디 어디? 예. 여기다가 면허증 성함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다가. 잠깐만. 그럼 원하시면 어떡해? 잠깐만. 아, 이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신 거야. 아니, 이게. 잠깐만. 생각 정리하고 오세요. 네. 아, 네. 어디 생각 끝나셨어요? 일단 너무 싸게 해주시는 거 알겠는데 네. 오늘 그 하루 정도만 고민을 해가지고. 네? 오늘 구매를 안 하시고요? 네. 뭐요? 아,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들어오는데 고급이랑 전문 저희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 큰 차는 아니잖아요. 의심하다가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갑자기 분위기가 뭔가 약간 가격도 너무 싸다 보니까 제가 팔려고 했는데 아니 동생이 저는 다른 부분만 아까 매입하는 현장에서 기존에 전화 와가지고 아 다른 차이죠? 예 다른 차이요. 보세요 아무리 가도 딱 타고가 이게 딱 나와 있고 튀기 사항에도 없고 전선이라는 이력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살게요. 이게 이제 이게 왜냐면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이거 차 번호 해가지고 사고 이쪽에 그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거는 웬만하면은 다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걸 보면은 제가 또 이제 난 말 안 할게. 뭐 나머지는 뭐 형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고 교환 부인 여기 다 나와 있고요. 특이 사항에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거 조회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의심하시지? 너무 죄인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고 내용이 맞는지 이것만 저희가 확인을 한 것 같아. 아, 죄인이지 마세요.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룹이 저거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고 보면 다음에 와, 어떻게 이렇게 아니 무슨 와, 아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뭐 죄인이에요 제가? 고시를 안 했어? 뭐를 안 했어? 그 약간 흥분하지 마시고 이거를 맞는지만 확인을 한다는 건데 네. 왜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무슨 아니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 기분이 약간 어쩌나가지고 뭐 죄인인 것처럼 아니 제가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건데 아니야 뭘 아니, 확인을 해야지 아니 본인이 판단하세요 아 옆에 동생분이 계속 옆에서 이별을 하니까 뭐 일일이 변경하기도 싶고 아 죄인도 아니고 진짜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 진짜 여기를 아니 제가 의심하니까 살 거예요 말 거예요 그렇게 정하면 되지 뭐 말이 이렇게 많아 아 판단을 하세요 판단을 살 줄 알지 아 근데 이거를 안 보여주시면서 아 의심은 오히려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까지요? 양발도 다 하고 결정할 거 다 해주지 아 어떻게 도와라 아니 살 수 아니 살 수가 없죠 아니 왜 못해 이거를 내가 뭐 가르쳐로 사야 제가 지금 차 입고 있는 거야 뭐야 아니 원성을 왜 이렇게 높이시죠 근데 이거는 의무 아닙니까? 아, 옆에서 왜 그리시는 거야 이걸 아니 형이 너무 정신이 없는 거 같으니까 그냥 마음에 들어 무조건 살라고 하니까 근데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아예 계속 말을 아니 뭐 왜 그러는 거야 아, 왜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말씀 자꾸 돌리고 계시잖아 보여주시면 끝나는 건데 왜냐하면 살게요 네 아 뭘 사요 미쳤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거 확인을 하면 되잖아 아니 사면 되지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 일단은 형! 6천이야 아니 아, 왜 그래 아, 진짜 지금 가운데 왜 그러는 거지? 아 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제가 살게요 살게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유인데. 아니 사는데 지금 폭력 썼어요? 나와 아니 나와 왜 그래 아니 뭐 안에 들어가 있어 뭐가 있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아 하지 마 왜 그래 비키시라니까 사인을 왜 하냐고 하지 마 아니 왜 그래 아니 사는데 아니 너 놔요 아 뭐라고요 그만하시라고 이제 진짜 아니 힘을 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을 써 내가 네 사인했어요 아니 사인하면 아 이건 아니네 아니 이건 사인했다니까 아 이거 왜 찢어 사인했다니까 뭐야 뭐야 몰카이라고 써있잖아 왜 써놨잖아 아 죄송합니다 동생이야 아는 동생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이가? 네 아까 하루 종일 뭐한 거야 이거? 몰라 야 진짜 야 오늘 거의 한 2시간을 돌아다녔네 야 힘들었다 이거 아 힘들었어 너 나한테 폭력을 왜 썼어요? 아니 폭력이면 아니야 야 하나 나 무서워가지고 야 하나 시켰어 오늘 계속 처음에 오자마자 차 안 됐지 다 작전을 짠 거야? G80 소리 좀 났지 그러니까 얘가 작업해놓은 거야 우와 그런 스포트들이 있대 우리 컨텐츠 기획하는 의도는 허위를 아직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허위 그 피해보지 마시고요 뭐 털복하다면 많은 정보들도 있으니까요 좋은 차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털복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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